디펙터 때문에 포인트 살살 녹는.
Thank you.
부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준비한 무기입니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멋대로 해보아라. 멋대로 해드렸습니다. 오렉? 눈축전기 안 나오나? 상점 가서 눈축 전기 찾아봐야겠다. 본조어 재물보다 건강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그레민. 저거 너무 아쉽네. 방금 케이블 켈리 있는 줄 알았네. 켈리 전탄에 있었지. 전판이 아니라 언제 있었더라? 언제부터 캘리퍼스가 있었다고 생각했지? 5점은 높은데 이중시전 특 불가침임. 눈보라트 불가침임. 게임을 잘 하는데 메시스.
왕로 눈축 전 미라손 이건 자선 수업이 아니에요. 모으지마. 당신은 내재되어 있는 마법을 사용하여 다치지 않고 다시 삭제했습니다. 이매직 낙뎀인데 똥겜이네. 이제 맞을 일이 없군. 근데 전투가 끝났네. 전투가 끝나도 맞을 일이 없는 건 맞아. 맞을 일이 없는데 맞다니. 자동 성장 디펙트 모바일 디펙트 안드로이드 왜 딱 방어야? 예. 급퍼. 완벽한 스타트군. 그냥 방금 잡을 걸 그랬나? 이러다가 향로 때문에 10년 뒤에 잡겠네. 향로 3턴 정도였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낫을지도 라고 하니까 또 3턴에 결코 다시 3턴
메아리가 낫... 겠지? 하필 빠져도 축성기가 빠져서 이제 축전기 쓰면 이겼네. 액트 3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액트 4가 좀 결법사 꾸역꾸역 사막 가서 죽는 이펙트 패턴 2니까 이중시전 드롱. 증폭 메아리다. 깎아 나오니까 증폭 메아리 나오는 거다. 그냥 증폭 조각이나 한다. 소비와 소비 디펙트. 헤이 됐다. 아니 원구맨 됐다. 이제 어접이죠. 어접한테 너무 안 맞았네. 아우씨 오늘 향컷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제 레디만 하면 사턴 향로? 아 아니네. 눈 멀어라. 거울이다. 티팩트야, 거울 좀 보고 살아. 에너지 물약 사서 메아리 안 빠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포션 먹어버리기도 아쉽네. 무색 방열판 들어봐 줄 듯. 아니? 매바 FTL이 날 버렸어. 내 방어를 뚫어봐라. 어섭. 어? 뚫림. 이제 누가 어섭이지? 아이 밀점집 깎여가지고 맞은거 아뇨. 강로 때문에 아이 밀지 고만 깎어. 씨 쓰면 향로 산. 안 썼다가 향로 5대고 막 그러는 거 아임? 차라리 3이 나을 수도 있어. 그동안 메아리 겁나 못쓰다가 여기서. 근데 하필 메아리 쓰니까 어? 신성이다. 메아리 쓸 수 있게 되니까 강화해주는 거 봐. 아, 내 버퍼. FTL 뭐하냐고. 그리고 이거 써서 이거 발동 가능. 지금은 필요 없고. 벌써야 돌아왔구나. 믿고 있었다고. 아, 퍼퍼. 몽둥이질 2개랑 무적 4개를 매턴 쓰는 디펙트. 아 이거 진짜 그냥 저주 하나 들고 등반했네. 피21 깎이고 지워지지도 않는 저주 틀고 클리어하는 디펙트.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사람들은 왜 그를 결함이라 부르죠? 그는 엄청 강하잖아요.